안녕하세요, 희주입니다. 제목에 보시다시피 오늘은 레드벨벳의 7킬 촬영 날입니다. 이번에 조이님의 파트를 처음 맡게 됐는데요. 제가 무대 영상이랑 직캠이랑 인스타 사진 이것저것 많이 찾아봐가지고 곡 컨셉이랑 의상을 맞게 약간 요렇게 최대한 비슷하게 화장을 해봤고요. 이따가 미용실 가서 트라이 받을 거라서 머리만 이제 아무것도 안 한 상태고 나갈 준비 거의 다 했거든요. 그러면 이따가 나가서 다시 키도록 하겠습니다. 절대 안 움직이는 머리 끝. 소개해주세요. 왜 고장? 옷입니다. 잘 만들었어요. 열심히 만들었어요. 굿. 오늘 군 촬영하고 여기서 하고 연습 영상까지 세 가지 찍어야 돼가지고 아주 긴 하루겠구만요. 근데 와서 보니까 제가 흔적 있는 스튜디오더라고요. 신기했어요. 자, 다 됐습니까? 조금 아슬아슬한. 더 빨리 가야겠다. 진짜 안 보여. 니가 아. 괜찮아. 찐빵. 나 뭐 먹지? 오? 오! 나도 해줄게. 어, 감사합니다. 오, 괜찮다. 먹냐고? 네. 하이볼.
저희 강남 갔다가 다시 홍대로 왔습니다. 안녕. 멀미 때문에 죽었다. 살아남았어요. 아, 너무 힘들었다. 불금의 홍대. 와우. 첫 여기서요 촬영. 맞아요. 소감 어떠신가요? 사람이 너무 많아서 너무 MBTI 어떻게 되시죠? ISFJ. 역시나. MBTI. ENFP. 그나마 E여가지고. 네, 나쁘지. 아니, 나요. 일본인이냐고. 아, 진짜? 니혼진 데스. 역시. 니혼진 데스가? 헤이, 헤이, 스미마셍. 사람 많다. 소감이 어떠신가요? 아이, 뭐였지? MBTI가? 아이. 아이가 90회. 아이, 거의. 벌써? 너무 기빨린다. 파이팅. 근데 날씨 안 추워서 다행이다. 12 seconds later. 대기를 하다가 따뜻하다는 말 취소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슬 추워지기 시작했어요. 파이팅! 잘하고 올게요. 지금 시간이 11시 반이 돼가는데요. 이제 연습화를 입고 연습 영상만 찍으면 끝입니다. 머리 다 풀렸다. 귀엽죠? 잘 쓰겠다. 수고하셨습니다. 아, 좀 쉬었어요?